방법을 해야죠, 그죠? 정말로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진도를 멍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방법을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로는 누가, 부따고 사슬이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로 표현되는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적응하는 권위를 가진 부따고사라는 이런 스님께서 지었습니다. 언제? 자, AD 425년경 인도로는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자, 인도 문화, 인도 철학, 인도 사상의 토대가 완전히 확립되던 우리 이제 인도 문화를 보면요. 황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그죠? 완전히 그죠? 그 부흥하고 이제 뿌리를 내린 그 시대인 이렇게 AD 425년경 굽타 왕조 시대. 자, 언제, 그 다음 어디서, 그죠? 우리 그죠? 이제 그 남방 상자부 불교의 동거지라고 그죠? 자부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됐죠? 그죠? 마하위하라 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왜 이 마하위하라 대사로 큰절로 번역되는, 대사로 번역되는 마하위하라는 우리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다른 데 없이 그죠? 전승되어 오는 우리 그 종선 가문입니다. 불교의 종선 가문으로 자처하고 자부하는 남방 상자부 불교의 동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2600년 동안 다른 데 없이 내려오는 이 그죠?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간직한 책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죠? 그 청정에 이르는 길로 그죠? 그 해석이 되는 이 청정도론을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습니까? 그죠? 청정에 이르는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길로 표현되는, 이거를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근데 개정의 사막이면 사막도론이라, 그죠? 뭐 이렇게 해야지. 왜 해필이면 청정도론이랍니까? 자, 이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청정도론 체계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개정의 사막은 불교 2600년 동안에 존재해온 모든 불교에 공통되는 불교 수행 혹은 불교 교학을 설명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론을 우리 적통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라는 칠청정이 그리고 상자부 불교를 대표하는 방법론이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막 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 도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뭐 이렇게 한번 명확하게 아마 왜 청정 도론을 했는지 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왜입니까? 자, 청정, 즉,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그죠? 명쾌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이제, 불교 궁극적 목적인, 궁극적 행복인, 그리고 우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는 열반의 실현을 궁극적 행복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죠. 좀 전에도 우리 외학지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모든 법회, 모든 불교 의식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우리 뭡니까? 반대신경 있죠?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왜 반야신경이 뭡니까? 왜 반야신경을 음미하고 사유하고 외우고 그죠? 그래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입니다.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불교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목적도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말입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은 우리 구경열반 나오죠, 그죠? 그 앞에 그죠? 등자가 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원으로 보면요. 뭡니까? 니시다 파리 니빠나, 니시다 니빠나 빠라따하 이래 나옵니다. 제가 왜 발음도 안 되는데 원어를 덜미깁니까? 잘난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니시다 니빠나는, 니시다는 궁극적인 높은, 그래서 중에서 구경으로 옮겼습니다. 니시타니 빠라니까 구경 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뿌라따하가 들어갑니다. 뿌라따는 말은 그죠? 투게시입니다. 얻는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더 구경 열반이 됩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신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반 구경 열반을 실현합니까? 그죠? 공의 체득입니다. 됐죠? 공을 체득했습니다.
공은 어떻게 체득합니까? 그래서 온처 계제여의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됐죠? 온처 계제여 반야신경 나오죠? 우리 초기 불교 제하고 하신 분들은 뭡니까? 초기 불교 교화감은 뭡니까? 온처 계제여, 온처 계건제 수행 37보름법. 저기 여기 불광산 와서도 정말 거짓말한 것부터 한 500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금은 초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처 계제연의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우리 이 책에도 그죠? 결국은 열반의 실현이고 열반의 실현은 그죠? 초기 불교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실현한다 했습니까? 여섯 단계로 제가 정리했죠. 어떻게? 1. 해체해서 보기. 됐죠? 2.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뭘 해체해서 봅니까? 원체 계정을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입니다. 무상고 무아.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 해서 염오이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염오 혹은 염오의 지혜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염오하게 되면은 탐욕이 빗발에는 유혹이 생깁니다. 유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이 됩니다. 해탈되면 그걸 우리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합니다. 해탈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탈했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깁니다. 됐죠? 상자 니까임에도 몇 번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400번. 여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방법론이나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구경열반을 실현한 방법론이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다.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성숙된 자세, 그죠? 고결한 자세가 우리가 생겨야 열반이 실현되지, 그죠? 그렇지 않고, 그죠? 그런, 그죠? 그 성숙되고 고결한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열반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현되는 건 고사하고 열반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정의 사막을 닦음으로 해서, 계정의 사막이야말로 고결한, 그죠? 그 수행 방법이고, 그죠? 그 높은 경지이고, 이렇게 해서 열반을 실현하려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청정노론의 목적입니다. 됐죠? 청정노론은 왜 지었습니까? 그죠? 예, 궁극적 행복인, 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정도를, 우리 청정노론 자체에서, 그죠? 그 청정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뭐, 길이 뭡니까? 예, 우리는 계정의 사막입니다. 엄마야, 저 스님이 딴 데 가서는 팔정도, 그죠? 도 하면 팔정도라더만, 여기서는 또 도 함께 계정의 사막이라네. 와, 이거야. 예? 경우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팔정도는, 우리 도 하면 팔정도죠. 그렇습니다. 도 하면 어떤 게 도냐? 하면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가 바로 또 계정의 사막입니다. 계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합니까?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명진, 정명, 정경이죠. 그죠? 이 가운데 정견, 정사유는 우리 사막에 보면 뭐가 됩니까? 해학에 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는 사막에 보면 재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경진, 그죠? 정명, 정정은 정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팔정도하고 사막은 그대로 일치합니다. 자, 계정의 사막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팔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정도로에서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죠?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그죠? 그 제시하고 계시고 우리 저 초경에서도 물론 초경에서도 계정의 사막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 구체적으로 도, 그죠? 수행, 도 닦음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청정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강조하셨다는 것, 그죠? 그런데 이 계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 됐죠, 그죠? 예, 제가 봤더니 뻔하죠, 그죠? 맨날 그죠? 반복학설비라는 이름으로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을 갖고 계속 팔아먹습니다. 계속 팔아먹는데 뭡니까? 뻔뻔하게,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미안해 하는 빛깔도 없이 그렇게 하죠, 그죠? 그죠? 예,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자면 뭡니까?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딴 소리 하면은 저는 그거는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핵심을 반복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도론, 그죠? 전체 23장은 이 개정의 사막을, 그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약을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우리 13장까지 11개 품은 정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고,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는 대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작년에 그죠? 1장을 공부했, 아, 제 1권을 공부했습니다. 1권에는 우리 1장부터 7장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계학과 정학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중요한 계가 무엇인지, 정공은 삼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게 계입니까? 우리 부타부사 선생님은 우리 무해해조에 나타나는 구절을 가지고 계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또 하루 분 정말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죠? 벌써 시간이 한 20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계냐? 이러면 뭡니까? 계는 의도다. 그러니까 우리 선법을 지으려는 의도, 그죠? 선을 행하려는 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계는 의도입니다. 그죠? 선을 행하려는 의도.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계는 만무수다 했죠? 만무수 가운데 뭐? 절제라 했습니다. 세 가지 절제. 세 가지 절제가 뭡니까? 정업, 정명입니다. 팔정도, 방금 말씀드렸죠? 팔정도에 나타나는 계의 항목인 정업, 정명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정업은 뭡니까? 망업, 기어, 양설, 악구를 여긴 것. 그죠? 그 다음에 정업은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을 여긴 것. 됐죠? 바른 생계 수단은 뭡니까?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 됐죠? 이것이 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절제가 개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게 개입니까? 단속이 개입니다. 개의 핵심입니다. 그죠? 단속이 개입니다. 자, 단속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문단속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단속하면 문단속입니다. 자, 문이 몇 개입니까? 1. 투도어다. 포도어다. 식스도어다. 예? 에잇도어다. 요새는 뭐, 냉장고도 확 많이 나온다며요? 근데 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문난속 냉장고는 식스도어입니다. 요즘도 영어, 은퇴를 영어로 해도 다 들으시죠? 식스도어. 문이 여섯 개입니다. 불교의 문은 여섯 개입니다. 불교의 냉장고는 식스도어입니다.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됐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단속하면 문난속이고, 문난속하면 육문단속입니다. 됐죠? 무슨 육문입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를 단속하는 것이 개입니다. 자, 그래서 단속이 개입니다. 그죠? 그럼 단속하면 문단속이고, 문단속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문단속 냉장고. 대우 문단속 냉장고.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대우 문단속 냉장고를 합니까? 대우 문단속 냉장고 하면 또 누가 떠올려야 됩니까? 최진실 씨가 떠올려야 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최진실 씨가 떠올려야 됩니다. 왜 최진실 씨를 문단속 냉장고에서 떠올려야 됩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됐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대로 큰 소리치는데, 그 남자를 단속 못해갖고, 뭐, 어째,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뭐 불행한 일입니다. 단속 못하면 불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역시란, 그죠? 저는 본보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단속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결혼하니까요. 우리 보살님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살님한테, 보살님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가는 데마다 요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 이야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아내분이, 그죠? 남편을 단속 못한다든지, 자녀들을 단속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말로 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개라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개는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됐죠, 그죠? 일본에서 우리 뭔가 의도를 했을 때는요, 우리 선을 행하려는 의도가 개고, 맨 마지막에 뭔가 범하지 않는 게 개라 했을 때는, 불선,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절제. 우리 몸과 말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개의 핵심은 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멋진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청년도는 1장에서는 개의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3장부터 13장까지 중에서, 그죠? 우리 1권에서는 3장부터 7장까지가 개의, 죄송합니다. 삼매의 등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자, 조금만 경기는 다 빼버리고, 그죠? 딱, 그리고 핵심을 딱,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결론적으로 내리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쪽 삼매의 정의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집중, 삼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입니다. 그죠? 자, 집중이 되려면은 우리는 근데 나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삼매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서리꾼, 서리꾼이라 안 해도 뭐랍니까? 서로라고 이제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소매치기가, 그죠? 핸드폰을 딱, 그죠? 할 때는 고도의 집중이 있어야죠. 집중은 없으면 절대로, 그죠? 싹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은 삼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죠? 왜? 나쁜 마음은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은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집중된다. 자, 집중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까? 대상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 집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이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대상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집중이 아니죠. 그야말로 산란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눈만 해도 쑥 이러면 어땠습니까? 대상이 벌써 수십 수백 개가 전화번호 했죠. 그걸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그러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끄덕. 그래서 삼매 수행은 사실 뭡니까?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그 노력, 그 공부지형, 그 훈련을 우리는 삼매 수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죠?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어야 된다. 자,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집중된다는 이거를 제식으로 표현한 겁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삼매 수행이 가장 좋은 표현인데, 그죠?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하나의 대상이 됩니까? 거듭, 거듭, 많이, 많이 공부 짓는 것, 됐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 삼매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그죠? 삼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 수행의 대상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 수행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정리한 게 청정노론입니다. 됐죠? 청정노론은 삼매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삼매 수행의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우리 작년에 놔두고 요번에만 해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죠, 그죠? 제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고, 그죠? 네? 끝까지, 그죠? 밑에는 우방하고 있죠, 그죠? 네? 실력도 없는 게, 그죠? 네? 실력 없는 게 뽀록이 달아갖고. 뭐, 그래도 좋습니다. 예, 네. 보고를, 경상도 말하면 보고를 한 번 더 치울까요? 예? 네? 누구 마음입니까? 막 보고까지 올라오죠?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는 누굽니까? 마이크를 들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기분 나면 죽겠죠, 그죠? 날이 날이만큼 이런 농담은 안 했는데, 그죠? 왜냐면, 그죠? 또 제가 또 반성, 이때까지 너무 좀 점잖게 한다고, 점잖게 한 건 아닌데, 조금 저녁 시간이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그죠? 재미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가슴이 자꾸 이제 좀 농담이 좀 심해집니다. 그런 이해 잘하고 들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그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권에서는 7장까지에서는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4장, 5장에서는 10가지 까시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6장에서는 10가지 부정관에 대해서, 그죠? 부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시체가 그죠? 죽어서 몸이 문드러지고 해서 그런 단계별로 해서, 그죠? 뿔뿔이 흩어진 것부터 해서, 그죠? 그래 했습니다. 그럼 7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 십수념에 대해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성, 계, 보시, 전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제1권에서는 26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우리 제2권은 그죠? 8장부터 13장까지, 그 중에서 그죠? 12장, 13장은 오신통, 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8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나머지 14가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8장에서는 4가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면 10가지 대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우리 그 청정원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는 우리 1권 7장에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남은 4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할 것은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부정에 대해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들숨 날숨에 대해서, 네 번째는 고요함, 즉
열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요 네 가지를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죠? 아마 9장, 10장, 11장에서는, 9장에서는 우리 그 네 가지, 그 뭡니까, 거룩한 마음가짐이 있죠. 북방에서 사무량심이라는 자비, 희사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우리 그죠? 그 사무색계 삼매, 그죠? 그 사처, 공무연처, 식무연처, 무소연처, 비상기, 위상처를 다루고 있고, 11장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명상 주제인, 그죠?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 그 다음에 하나는 사대를 뭐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 40가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8장이죠.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지금 그 시점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전부 그죠. 그 불식의 죽음에 대해서 그죠. 이제 뭐 생각하는 그런 그죠. 그 참담한 그 상황이라서 이 명상 주제가 더 우리 자신도 그죠. 우리 자신에게도 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 태어나면은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열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맨 마지막 그게 뭡니까? 예, 우리의 스승이신, 정등각자이신, 예, 우리 천인사죠?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신, 그죠? 깨달으신, 위 없는 깨달음을 생기하신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내 같은, 그죠? 하천한 중생이야 말해 못하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죽음을 우리 계속 봤지만, 그죠? 우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죽음을 계속해서 망칭이 돼서 죽는 데서 허물주의가 되고 그죠. 에이, 뭐 죽으니까, 아이고, 케이, 쉐라, 쉐라, 마음대로 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그죠. 보다 더 향상되고 성숙된, 그죠. 그 다음에 고결한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결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숙되고 더 높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마음 챙기게 되면은 열 가지 이익이 있다고 그죠?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39페이지입니다. 열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9쪽 41번입니다. 자, 비구는 1. 항상 방일하지 않는다. 2. 모든 존재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을 가진다.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비난한다.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많이 축적하지 않는다. 예,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예, 필수품에 대한 때와 인식함을 버린다. 필수품과 의식, 주, 약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대한, 그죠? 우리 뭐, 그 인색함, 집착, 이런 걸 버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의 인식이 깊어진다. 그죠? 죽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무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인식과 무아의 인식이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의 인식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아홉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도 없고, 목매함도 없이 죽는다. 죽을 때 뭡니까? 편안하게, 당연한 하나의 과정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다가오는 당연한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두려움도 없고 목매함도 없이 중대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만약 이 생에서 불사, 즉 불사는 열반과 동의입니다. 죽지 않음이고요. 이거는 열반과 동의입니다. 만약 이 생에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얻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됐죠? 선처가 뭡니까? 인간과 천상으로 인도되어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부탁을 선생님은 우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이익을 10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